몇 년간 신종플루 H1N1이 기승을 부리더니 올해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변형 인플루엔자가 BC주에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 변형 인플루엔자 이름은 H3N2입니다. BC 질병통제센터 보니 헨리 박사는 과거의 예로 볼때 노인들이 H3N2에 감염되면 매우 심하게 앓게 되며 합병증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헨리 박사는 시니어들이 지난 2년 동안 H1N1에 대해서는 면역 체질을 잘 갖추어 왔지만 H3N2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공중보건당국은 올겨울 H3N2에 대해 대비를 해왔습니다. 헨리 박사는 H3N2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면역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C 주정부는 신종플루 때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예방주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이나 6개월에서 2년 사이 어린이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올겨울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40%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